기억이 나는데요.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모네이드를 파는 남매의 이야기 그리고 갈등 그런 이야기인데요. 이븐 트리스키라는 아이하고 제시 여동생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책은 챕터에 보면 챕터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요. 슬럼프, 브레이크업, 조인트 벤처, 파트너십, 컴피티션, 언더셀링, 로케이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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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잉 글로벌, 네고시에이션, 매니셔스 미스칩, 어 토탈 로스, 웨이팅 피리어드,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, 리콘실리에이션. 네, 경영 관련한 그런 개념들이 담겨 있는 제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정말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제목 리스트입니다. 이번은 좀 이렇게 people friendly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사람들을 잘 사귀는 그런 사람이고요. 그 다음에 제시는 수학을 잘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이번은 제시가 이제 자기 반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동생이 월반을 한 것이죠. 그래서 같이 수학도 잘하고 하는 그런 동생이 자기랑 같은 반이 되었다는 걸 좀 속상해하고요. 그리고 제시는 오빠에 비해서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점을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둘이 함께 레모네이드를 팔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야기 속에서 펼쳐집니다. 네. 4학년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아이들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게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저와 함께 이 책을 같이 읽어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챕터별로 한번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